시민이 주인인 이천의 비전으로 시민 우선의 행정을 실천하고 계시고 특히 백사의 큰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엄태준 시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104년 이정단협의회 황인천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104년 노인회 송정희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104주민자치위원회 정명숙 위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신한철 회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14개 운동을 찾아다니면서 주민 여러분들께 그간의 시정이 어떻게 운영이 됐는지 보고를 드리는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제 고향인 그 백사면을 이렇게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네, 너무나 따뜻하게 받아주시니까 다른 곳도 예, 반갑게 받아주시고 하지만 제 고향이라 그런지 마음이 더 따뜻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여러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전에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셔서 자랑해 주신 조의원님, 우리 시의원님들 그리고 언론인분들 이렇게 소개를 먼저 올리고 간단한 인사 말씀 듣고 그리고 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예, 요즘 또 그 경기도 행정 사무관사기가 있는데 예, 많이 바쁜데 우리 성수석 의원님 많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셔서 인사 말씀 듣고 우선 시원님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서하원 의원님 또 우리 예, 이겨원님 김일중원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예, 성수석 의원님 먼저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경기도의원 송수석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사장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경기도는 행정상무감사 중이고 12월 19일까지 예산안까지 처리되기 때문에 사실 매일 경기도를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다른 일인들 때 우리 백사 동남에 시행하신다고 하시길래 양해 구하고 참석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백사에 들어오고 지역사회에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예산으로 반영시켜서 이제 가져와야 이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님하고 잘 소통해서 가져오도록 하겠고요. 또 면장님도 뭐 공유, 교육, 보호 문제, 숙제 주시고, 저가 개인적으로는 백사 39 축제를 경기도방 축제로 등재를 시켜서 매년 한 3천만 원 정도씩 고용적으로 경기도가 수입될 수 있게 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신둔 정계장부터 백사 원도산, 그리고 여주로 이어지는 둘레길을 경기의병길이라고 해서 이제 이천의 정체성을 세우는 그런 작업을 이렇게 좀 주력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외에도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 뭐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생산 활동할 수 있는 농업 예산이라든가 복지 예산 잘 챙겨서 시장님 도와서 우리 백사가 행복하고 이천시가 행복한 기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뭐 자주 오는 지역이지만 이제 다닐 때마다 네, 지역이 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3년 사이에 백사 그 전체 14개 운동이 이렇게 급속도로 변화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올해 뭐 다들 우리 뭐 어르신들, 그 농업에 종사하시는 어르신들, 아마 올해는 풍년이라 많은 그 소득이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또 우리 시장님도 그 농업, 돈을 못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네, 농촌에 많은 비중을 주시고 네, 많은 지원을 받기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지금 아마 우리 1조 5,400억 중에 네, 농업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 농업에 시장님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백사하면 또 이렇게 문화가 앞서가는 도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까 홍성석 의원님도 말씀드렸지만, 네, 산주
시대가 좀 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 많이 아쉽고요. 좀 더 내년에는 유독 코로나가 확대돼서 우리 산추 축제가 우리 전 국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코로나 이제 시작이 됐고요. 이제 조만간에 종식이 되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더 먼 유럽 쪽에서는 상당히 또 안 좋은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항상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라고, 저 또한, 네, 기업을 위해서, 네,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의원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연 이규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담회를 통해서 한자리에 모이는 게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제 미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것 펼쳐서 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고요. 앞으로 백사의 발전을 보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이 많죠. 그래서 관광적인 자원, 그래서 우리 관령성이나 그다음에 이제 백성 이런 자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여러분 설모산에 가보셨습니까? 그래서 시장님이 이공학부와 또 음악분수가 있는데 이 음악분수가 폭죽 터지는 것처럼 소리를 내면서 BTS 먹다게 우리가 즐거움을 선사해주는 그런 조명도 잘 돼 있는 또 관광자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천에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불철지하로 우리 시장님과 함께 또한 도영과 함께 저희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항상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과 만남을 더욱더 가지기를 노력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원이 좀 더 유명하게 될 수 있도록 또한 뒷받침하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건강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일들 잘 마무리해 주시고 내년에 또 좋은 날들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수진입니다. 항상 이렇게 막차에 또 이렇게 인사말을 드리려고 하니까 앞서 도현님과 또 시현님들의 좋은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서 저는 조금 가벼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2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아직도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더 주의해야 되는 사람들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부탁드리고 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저희 첫눈이 살짝이 아주 조금의 미량으로 이렇게 내렸더라고요. 아무쪼록 항상 이렇게 겨울철 급격하게 변하는 온도 기후 변화로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모로 또 이곳이 우리 엄태준 시장님의 또 고향이시잖아요. 근데 이 원길 이 백사까지 또 이렇게 우리 봐주신 우리 시장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쳐드리면 어떨까요? 여러모로 민선 7기 2018년도서부터 이번까지 이제 3년 그리고 이제 내년도 4년을 앞두고 있는데 2000시 같은 경우는 도농 도시와 농업이 기반되어 있는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은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이 농업 지역의 어떤 발전은 상당히 좀 진취적이게 더 빠른 속도를 갖춰야 한다. 근데 그 속도적인 부분에서 우리 엄태준 시장님뿐만 아니라 송성준 국회의원님 그리고 송수석 의원님, 서학은 시의원님, 이규환 시의원님 모두가 바쁘게 움직여서 우리 104면 그리고 이천시에 모든 도농복합에 필요로 있는 도시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 전달해드리고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또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좋은 말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까 영상, 두 편의 영상을 보셨는데요. 나중에 보신 그 영상 속에서 사실 취임해서 지금 이제 3년 반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요. 정상적이라면 좀 더 자주 찾아뵈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선 시정이 정말 시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저희 이선의 경우에는 2019년도 9월 15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터지면서 또 우리 이선 지역은 축산업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도둑이 그때부터
복숭아축제를 취소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지금까지 2년이 훨씬 넘는 기간을 이제 밖에 외부 행사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려 뭐 코로나19 팬데믹만 하더라도 2년 가까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우리 그 중앙정부에서 위드 코로나 선언을 하고 시행에 들어가면서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는 시민 여러분들께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보고를 드려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14경변동을 시민 여러분을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간 이제 그 이천시가 시민 여러분들께서 예, 많이 응원해 주시고 박수를 보내 주셔서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결과 예, 외부에서 되는 그 평가도 굉장히 좋은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영상에 보셨지만 일자리와 관련해서 이제 예, 1등을 했고요. 또 한 의미 있는 거는 전국에 1,130개가 넘는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한 거거든요. 그 공공기관은 민원실이 있습니다. 국민행복민원실. 그 민원실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대체 그러면 민원인 입장에서, 소비자인 민원인 입장에서 어디가 가장 서비스가 잘하는지 예, 이것을 평가를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그 절차도 굉장히 복잡했죠. 예, 서면 심사도 하고, 예, 실제 나와서 조사도 하고, 현장 조사도 하고, 또 암행평가도 하고, 이런 네 단계의 아주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평가했는데 역시 우리 이천시 공공기관실이 당당하게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평상시에는 편안할 때는 실력 차이를 늘 모른다고 하죠. 정말 이제 위기가 찾아왔을 때 힘든 상황일 때 비로소 실력 차이를 알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중앙정부에서는 평가를 합니다. 재난관리평가 부분인데요. 재난이 찾아왔을 때 거기에 어느 공공기관, 어느 지자체가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지 역시 평가를 했는데 그거 관련해서 우리 이천시가 그것도 지난해 정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원치 않았던 한입 스프레스 물리지 않고 아주 참사가 일어났던 해에 그 아주 악조건 속에서 우리가 1등을 했습니다. 그것은 중앙정부가 다른 도시 제천과 밀양하고 비교해 봤을 때 걱정이 되게 많이 드는 상황이었는데 우리 이천시가 그런 걱정을 말끔하게 분식시키고 예 멋지게 해결을 해서 그 어려웠던 2020년 지난해 지난해 평가에서 당당하게 1등을 해서 대통령 직함 표창을 받았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예 이런 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전국에 229개 시군 자치구가 있습니다. 이천시와 같은 기초 지자체죠. 그런데 기초 지자체라고 하더라도 인구 규모가 참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눴습니다. 인구를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50만 이상의 대도시와 50만이 안 되는 이만의 도시로 나누어서 과연 각 지자체가 도시 경쟁력이 미래를 지향하는 거겠죠. 앞으로 어느 도시가 경쟁력이 가장 있겠느냐 이 평가를 했습니다. 50만 이상 도시에서는 역시 그 경기도 화성시가 1등을 했고요. 50만 미만의 도시에서 역시 우리 이천시가 당당하게 도시 경쟁력 분야에서도 1등을 했습니다. 이거는 시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우리 공직사회를 믿고 응원해 주는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외부적인 평가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저는 그보다 더 제 스스로 정말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다름이 아니라 지난해 코로나19가 찾아와서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 지속이 됐습니다. 외부 행사는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청 내에서 또 많은 사람, 시민 여러분들께는 뭐 8분 이상 만나지 못하게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정말 여러 가지 제약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행정이 멈출 수는 없고 모든 행정의 시작은 그야말로 우리 그 시민 여러분들이 소비자니까 행정서비스의 소비자니까 시민 여러분들이 어디가 답답하고 어디가 가렵고 한지 그것을 좀 듣고 그
그것 행동에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이때 좀 그걸 좀 해보면 어떻겠냐 생각이 들어서, 코로나 끝날 때까지 좀 각 마을에 이천에 421개 마을이 있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찾아다니면서 일단 네 분만 모셨습니다. 이장님, 이통장님, 그리고 분여회장님, 노인회장님,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님 이렇게 모셔서 그 마을에 대한 이야기, 마을의 수건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었는데, 이 코로나19가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예, 이 모든 마을들을 다 다니겠다는 계획은 아니었지만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만 하겠다고 했는데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예, 얼마 전에 421개 마을을 다 다니고 마을의 수건사업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 부서에 업무 분담을 시키고 담당 그 마을마다 수건사업이 있고 담당해야 되는 그 부서가 다르니까 분담을 하고 이걸 어떻게 좀 해결할지 얼마나 걸릴지 정말 가능한 부분과 가능하지 않은 부분은 어떤 것인지 이렇게 다 분석을 다 마쳤습니다. 저는 대외적인 그런 평가도 의미가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행정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시민들 입장에서는 예, 이렇게 각 마을 우리 이천 반내에는 421개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그 마을의 숙제를 예, 하나도 빠짐없이 이렇게 듣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이러한 계획이나 실천이 더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동의해 주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결국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치든 행정이든 모든 사람들이 시민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시민 여러분들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새로운 걸 새로운 사업을 잘 해서 계획을 잘 짜서 예,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어서 시민 여러분들 행복하게 해드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시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 불편한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해 시켜주는 것도 역시 시민 여러분들의 삶의 질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시민 여러분들의 지금 당장의 불편들, 발등에 떨어진 불과 같은 그런 불편들을 해결하는 데는 우리 행정이 많이 인색했습니다. 마치 사회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앞으로 거대한 행정 계획을 세우고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시민 여러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은 그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지금 당장의 불편을 먼저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게 안 된 상태에서 다른 것들을 아무리 잘해도 시민 여러분들은 박수를 쳐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행정은 다 돈이 들어가는데 그 돈이 시민 여러분들이 내준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선순위든 그 내용이든 방향이든 이것이 시민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주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그렇지 못했다. 그 원인은 예, 지금 당장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일본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랬다는 것을 지난 3년 반을 통해서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 중심의 그러한 행정들 이렇게 펼쳐왔고 앞으로도 그러한 그 사업들은 계속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러한 모든 부분들은 시민 여러분들이 예, 우리 이천시청 공유사회를 신뢰하고 응원해줄 때 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요. 이천시 전망에 대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해당 운영동에 대한 설명이 뒤로 밀려서 예, 오히려 시간 부족을 느꼈습니다. 오늘은 백산면과 관련된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예, 이천시 남은 시간 한 동안에서 이천시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천시 백산면의 주요 지역 발전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지금 농촌 마을을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보니까요,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특히 어머님들이 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혼자 사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르신들이 혼자 사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말 우리가 아 그런 일이 있구나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있고 불편들이 있는 겁니다. 벽에 못을 하나 박아야 되는데 벽에 못을 박는 일도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그 과정이 있거든요. 또 그와 유사한 일들, 혼자서는 도대체 해결할 수 없는 일들, 보통 사람들이라면 뭐 할 수 있는데도 예, 그럴 수 없는 분들이 있었는데 우리 행정 영역에서는 그 부분까지 찾아서 이렇게 할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또 효율적이지도 못합니다. 해서 그 불편을 해소시켜드려야 되는데 행정 영역에서는 불가능하니까 그러면 이 행보마을관리소라는 것을 13개 읍면동별로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 시민들을 예, 일정한 급여를 드리고 그분들이 그 마을에 사시는 거니까요. 예, 그 어려움에 빠져 있는 그분들을 찾아서만 알 수 있다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불편을 해소시켜드리는 그러한 그 관리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정동과 모가에서 먼저 시행을 했는데 예, 시민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해서 이거를 14개 읍면동 전체로 이렇게 내년에 확대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 관내의 모든 읍면동이 전면적으로 행보마을 관리소를 하는 것은 예, 2000시가 최초입니다. 예, 이거는 또 많이는 들어보셨는데 도대체 이게 뭐라고 이렇게 좀 그렇게 파악하려고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솔직히 이렇게 여쭤보면 저도 시작하기 전까지 그랬는데 우리 행정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공무원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낸 세금을 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안 쓰냐? 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쓰지 않고 한 그런 부분 때문에 그 행정불신, 공무원에 대한 불신들이 많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읍면동별로 주민들의 대표 위원으로 구성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이를테면 백사면에 필요한 사업이 뭐가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하나를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일정한 예산을 구성합니다. 그걸 50억이면 50억. 그렇게 해서 하나를 할 수도 있고 두 개를 할 수도 있고 세 개를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의 대표성을 받는 문제죠. 그러면 만약에 세 개를 했을 때 우선 순위가 또 정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주민 자치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일반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총회에서 아, 여러 가지 사업을 결정하느라 고생을 했는데 순서는 우리가 정합니다. 그래서 A를 1번, B를 2번, C를 3번으로 해서 이렇게 결정을 해주면 2000시는 그것의 구성력을 받아서 예산 집행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시민 여러분들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사실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있을 수 있지만 예, 금방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경험을 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좋은 결과로 오도록 그렇게 갈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민자치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내년부터 이제 예, 14개 읍면동이 전면적으로 다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백사면의 완료된 사업 그리고 주요 지역 발전 사업 주민 참여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산수유 둘레길 정비 예, 완료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생태관광 거점 선정 사업도 발효가 됐고요. 선방지구 도시계획도로 백산지구 뭐 이렇게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거는 그동안 좀 우리 조병도 선배님 때부터 이렇게 진행되어 오던 건데 이제 비로소 탑을 뜨고 시작이 됐습니다. 이 일반 분양주택도 있고요, 임대주택도 있는데 최근에 예, 굉장히 많은 세대, 2천 세대 이상의 그런 그 아파트를 짓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실
공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앞에 공사위에서 차량이 너무나 축대는 길에 막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업무 지시를 해서 그 시간 건설측하고 나중에 도로를 건설할 텐데 굳이 왜 나중에냐. 지금 건설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서 주민들 불편을 좀 주지 않으면서 공사를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우리 백사는 이제는 뭐 홍보를 하지 않았고 해마다 3월 말이나 4월 초가 되면 예,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산수 호출도로. 그런데 주민 여러분들이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산수유 나무가 자꾸 예, 다 반출이 되는 겁니다. 특히 보기 좋은 나무들 중심으로 이렇게 반출이 됩니다. 이 상황이 지속이 되면 산수유 꽃 축제를 할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 산수유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는 그쪽에 저희 땅을 아예 사서 소유권이 일반 개인에게 있으면 그 파는 것도 어떻게 받겠습니까? 예, 그래서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산수 군락지를 만들고 거기만큼이라도 지켜내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 산수 꽃 축제 행사장 그 위편입니다. 그래서 거기 일대를 다 이렇게 저희 현실을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예, 북극권인데 우리 그 백사의 체육공원에 존재하는 부분들은 이제 많이 알고 계신데 거기에는 예, 뭐, 다목적 운동장 있고, 그라운드볼 부장을 했는데, 예, 지금은 어르신들이 파크볼 부장을 더 선호하십니다. 해서 파크볼 부장으로 그렇게 구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가장 관심이 많은 것이 이제 수영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은 저 호범면에 그렇게 광역자원 해수시설과 연계해서 수영장이 잘 가동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천에는 그저 동부 지역의 주민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중심에도 있고 또 서부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동부 쪽에도 있고 남부 쪽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부 쪽의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 백사에 공원을 구성하면서 수영장을 같이 하기로 하고 또 남부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장호원에 또 수영장을 조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모전리에서 도지까지 도로 확보장 공사인데 예, 이것도 내후년 6월까지 이렇게 완공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모전지구 도로 개설 공사 역시 내년까지 다 내년 상반기 내에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서강지구 도로 개설 공사도 내후년이 되겠습니다. 내후년까지 예, 요원들을 다 마무리 지을 건데 상반기 마을회관까지 마무리가 되겠네요. 예, 다음은 이제 주민 참여의 자리입니다. 민선 7기 제가 이제 시장을 취임하고서, 변화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까 이제 주민 자치회를 설명을 드렸는데, 14개 읍면동별로 우리 읍면 동장들이 그 각 지역의 그 주민들 대표하고 상의해서 이분 시에서 파차하지 않을 테니까 좀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1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보니까, 이렇게 15억이라는 그 돈이 하천 정비에 뭐 15% 체육, 뭐 이렇게 나눠서, 백사가 이렇게 주민 참여 예산을 사용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천시 전체단 사업을 좀 말씀은 빨리 드리겠습니다. 빨리 드리고 질문도 받아야 되니까요. 예, 코로나19가 너무 오래 지속되면서 만날 수도 없고요. 만나서 밥을 먹는 것도 힘들고 해서 그래도 가슴이 답답한 가슴을 좀 해소시켜야 되겠는데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는 설건공원에 예, 그 인공폭포하고 음악분들을 이렇게 조성해 놨더니 시민 여러분들이 그래도 굉장히 좋아하시고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네, 잘하고요. 이제 이 음악분들은 이제 호수 얼음이 얼면 가동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예, 이 음악분들은 예, 틀지 못합니다. 그래서 못 보신 분이 계시면 예, 가서 보실 것들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우리 백사와 관련된 부분.
취임할 때까지 정말 수십 년 동안 도로와 관련된 인천 시민들의 수건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209구간, 그리고 우리 백사, 인천 시내에서 저기 이포강 길이죠. 도시도 70%선. 그리고 인천 시내에서 예, 대월, 오가, 설성가는 상류 지방으로 이 부분이었는데, 예, 일단 이 국지도 70%선 관련해서는 왜 그런 소문이 돌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안 됐다. 안 됐다라고 소문이 돌아서 얼마나 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 연동이 되니까요. 그래서, 정말 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했고, 저도 예,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예, 우리 그 재고차 국도 국지도 건설 계획에 예, 담아진 거고요. 합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순서의 문제, 시기 문제만 남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지역의 통수권 원인도 계시지만, 또, 국회의원 이 일을 하는데,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줘요. 예, 일이 더 추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국회의원님들도 찾아뵙고, 어제도 근로비 찾아뵙고, 또, 항상 문제가 되는 기재부입니다. 예, 기재부에 예산을 틀어주고 있으니까, 이 예산을, 예, 저기 하는 그 담당하는 2차관 만나서, 예, 특별히 강조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요거는 뉴스 통해서, 들으셨을 텐데요. 평택에서 부가로 와서, 원주, 평창, 강릉으로 가는데, KTX 설 겁니다. 사실은 원주에서 강릉까지는 이미 KTX가 배송돼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여주에서 원주가 철도가 도시래요. 한쪽으로만 가면 저쪽에 올 수 없는 단선 철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복선으로 확정을 시켜놨으니까 이제 레인이 두 개가 깔리니까 그러면 강릉에서 KTX를 타고 우리 경강선을 타고 쭉 가면 예, 광주 수서까지 갑니다. 수강선이 확정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평택에서 오는 이 부분들은 같이 맞물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강릉까지 간다는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그 안에 있는 예, 중부 내륙철도는 대한민국 지도를 이렇게 보면 가운데를 치고 나가는 겁니다. 부발에서 예, 충주, 문경, 성주, 상주, 거제, 통영까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도 KTX입니다. 그러면 통영에서 예, 부발까지 오고 역시 수서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GTX를 새롭게 만들어달라고 권유하는 게 아니라 수서까지 가서 또 내려서 서울 다른 곳을 가게 하지 말고 거기서 그냥 타고 왔던 KTX를 타고 쭉 갈 수 있도록 설계도를 바꿔서 그렇게 좀 해달라는 거거든요. 네, 그게 좀 계속 접속을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꼭 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이천 시민이나 뭐 여주, 광주, 원주 시민들도 정말 필요한 사업이지만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모든 시민들이 필요한 겁니다. 주말만 되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강릉을 가고 통영을 가거든요. 다 차를 끌고 나오니까 차가 막히잖아요. 그리고 환경오염도 굉장히 심하고요. 그래서 이 KTX를 타고 이제 통영을 가고 강릉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열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예. 이천터미널에서 호범 마장, 지나서 강남역까지 가는 것은, 요게 가능했던 거는 그 전에, 예. G2100번 광역버스가, 예. 성공적으로 우리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한 10시 넘으면 이천에 올 길이 없었어요. 저쪽에 서울에서. 다 버스로는. 택시를 타거나 막 이래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불편했습니까? 동원대까지 와서 또 택시를 불러서 와야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광역버스를 해달라 했는데 그게 G2100번이었는데 그게 마침내 성사가 돼서 지난해 성사가 돼서 잘 타고 다녔는데 그때 같이 개통되었던 경기도에 여러 개의 광역버스가 있었는데 예, 거의 다 적자였습니다. 우리 이천에서 그 잠실까지 가는 거는 예, 흑자 부분이었고 그 흑자 노선이었기 때문에 이거까지 강남역까지 가는 게 가능해졌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자동차 전용도로 609구간은 말씀드린 거고요. 동이천 아저씨는 당연히 거기 이제 예, 착공을 한 상태고 거기가 개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 코로나19를 맞아서 사실은
예, 바이러스 공격의 문제, 뭐, 보건의 문제고 생리의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너무나 오래 되다 보니까, 이게 경제 문제가 됐습니다. 예, 경제학교의 합의식, 소비자들이 시장이 못 가니까. 자영업자들 문 닫는 자영업자들 너무 많죠. 그래서 경제 문제가 됐는데, 이제, 지난주부터 위드 코로나 한다고 하지만, 시민들 주머니에 돈이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돈을 풀어야 되는 이유, 또, 경기도에 돈을 풀어야 되는 이유, 우리 이천시도 거들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그날은 또 국회에 가서 우리 시장 의원님들이랑 다 함께, 지금 위드 코로나를 한 것도 잘했지만, 돈을 풀어야 된다. 그래야 시장이 돌아가니까, 중앙정부에서, 좀, 일상회복을 할 수 있는, 그 자금을 풀라고, 예산을 풀라고, 그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시민 한 분당 15만원씩을 드렸고, 올 연초에는 특별히 더, 예, 피해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재난지원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얼마 전에, 저희들이 다시 전체 시민들에게, 15만원을 드리기로 결정하고, 또 종교시설과 관광버스로 우리 보호자들도 100만원씩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시정 운영 방향은, 예, 아까 그동안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이, 예, 그래도 그 정도면, 앞으로 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언제든지 시민들의 행복에 방해되는 것이라면 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현재 불편을 해소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겠습니다. 민생을 먼저 챙기겠습니다. 그런 기조로 운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스마트 반도체 벨트 요도 드릴 말씀이 많긴 한데, 예, 지금, 며칠 전에는 8개 도시의 시장님들을 가보시고, 우리 아톨에서, 예, 회의했습니다. 예, 이제는 그 반도체 도시들이 모여서 반도체 도시 연합을 만들고, 특별 지방 단체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공동 거래를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중앙에 함께 건의하고, 예, K반도체 그 특별 법도 만들어 네 개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국내지구 책기개발 사업이, 예, 유물이 나오는 바람에, 유적이 나오는 바람에 좀 늦어졌지만, 예, 그래도 올해대로 사무정지를 분양을 할 거고요. 최대한 다른 그 공동주택 택지도 빠른 시간 내에 분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주차공간이 얼마나 불편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심하고서 제일 역전을 보았던 것인데, 세 곳을 이미 이제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공영주차장이. 가장 큰 공로등도등장의 공영주차장과 남천공원지하주차장, 이것은, 예, 내년 상반기에 다 마무리해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 텐데, 이렇게 되면 이제 민선 7기에 들어가면 2000 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기존의 주차장이 두 배가 된다, 거의 두 배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청소년들 정말, 예, 우리 얼마나 재능과 키가 많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재능을 발휘하고 키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산업문화센터를 건립해야 되는데, 생으로 하면은 한 5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경기도 교육청에 땅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고요. 국가에서 중앙정부로부터 국비, 그리고 경기도로부터 도비를 한 합쳐서 한 100억 원 가까이 받아서 저희들 한 반 정도 투입을 해서 이렇게 됩니다. 예, 공원도, 공원이 많은 도시가, 예, 사진의 지리 높은 도시입니다. 예, 화장 기술은, 예, 여주하고 마찬가지지만, 예, 속도를 붙여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포트플랜도 민원이 있죠. 예, 지주분들은, 예, 왜 꼭 그게 이 땅이어야 되냐, 내 땅이어야 되냐, 이런 부분이 있지만, 소비자를 생각하면 거기여야만 되고, 또 농촌을 살리는 길은 이 푸드플랜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않으면 농촌을 살려낼 수 없습니다. 예, 요거는 특별한 관심 갖고 이렇게 응원해 주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예, 또 시간을 쫓겨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마음이 바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자세한 설명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요것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네, 반갑습니다. 시설체조연합회 회장 최양희입니다. 아, 아까 그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읍면동상공선을 보시면서 거기 어려운 점들을 다 이제 들으시고 거기 맞게끔 시정을 정리해 주셨는데,
저희도 이제 그 하나의 단체로서 농업인은 어쨌든 빈이라고 하는 단체인데 저희들이 이제 가장 어려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외국인 지금 한간에 문제가 되는 기숙사 문제가 그건 시장님이 꼭 해결해 주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중앙정부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야 해결점이 나올 것 같으니까 그거는 좀 나중에 좀 그 시간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는 의견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쪽에 나온 그 폐기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한여름에 그 작물이 잘 자라기 위해서 상황망이라는 것을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폐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농가들이 개별적으로 폐기할 때는 비용이나 그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점 많이 있어가지고 시와 그 저희와 같이 앉아서 그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에서 네. 그 건의를 한번 드리고 싶어서 네.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아주 지금 네, 요즘 뭐 어느 도시를 방문하고 네, 큰 문제입니다. 네, 머리 맞대고 한번 네, 제일 뭐 바꾸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민님, 주인님! 백성!